안녕하세요, 스피커입니다. 오늘 제가 안무를 찍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구독자님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기본 동작이라기보다는 질문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요. 왜 스피닝 타면 한쪽 다리만 굵어져요? 하시는데, 그게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이게 스피닝이라는 거는 강사님과 발을 맞추는 건 맞는데, 이렇게 타시면서 한쪽 다리로만 타는 게 아니에요, 스피닝은. 이렇게 타시니까 다리가 굵어지는 거예요. 스피닝은 양쪽으로 똑같이 가되 발만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, 발을 맞추기 위해서 으짜, 으짜, 으짜 이렇게 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타실 때 양쪽으로 똑같은 힘을 주시면서 타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. 알겠어? 타시면서 그러다 보면 점점 몸도 비틀어지고, 그래서 싱글하잖아요?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이렇게 돼요. 어깨가 비틀어지면서 바운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피닝은 양발로 타는 겁니다. 한 발로 타는 게 아니에요. 알겠죠? 양쪽으로 타는 거니까 양쪽으로 힘을 분산시키면서 타는 거를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아,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. 사람마다 다리가 똑같을 순 없어요.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똑같을 순 없지만, 스피닝을 타시면서 한쪽 다리만 유난히 굵어지시거나 유난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탈 때 힘을 이쪽으로만 주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걸 꼭 유념하시면서 양쪽으로 뛰듯이 타시는 거 잊지 마세요. 아시겠죠?